짜파게티 4개랑 알배기 김치랑 요거 장아찌, 요거 모둠 장아찌입니다. 요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그리고 짜파게티에는 청양고추, 요거 보이시나? 청양고추 다대기 좀 넣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. 다대기 좀 짜파게티에다가 이렇게 쑥 불어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청양고추가 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싸서 싸서 이렇게 먹어야 돼. 와우. 와. 장아찌 맛있다. 장아찌가 짜지도 않고 맛있네. 진짜 잘 만드셨네요.
와. 네, 이렇게 해서 짜파게티 4개, 알배기김치, 모든 장아찌,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봤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최고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먹방 영상 때 눈과 귀가 즐겁게 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화이팅!